대중교통체계 개편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가 1월 13일 시청 푸르미방에서 있었습니다. 남양주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와 교통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한국교통연구원 대표가 전반적인 대중교통 개편 방안과 실행 계획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남양주시는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성장 잠재력과 가능성이 확대되고 친환경 고효율, 저소비 교통수단 중심의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번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도시교통의 현황과 문제점, 버스 이용자와 운영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으며 시정 방향에 부합하는 개편 목표와 추진 방안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남양주시의 도시교통 정비 권역과 인접한 시군을 포함한 교통 영향 권역에 대해 버스 노선 체계 개편과 환승 시설 및 체계 구축 사업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용자 요구와 장내 도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시 전역 생활권에 적정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쾌TV 조근입니다.